아직 귤이 익기 전이라. 아직 귤이 익기 전. 네. 지금 초록색이고 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남은 몇 개가 있는 게 있어서. 이건 좀 익은 거예요? 네, 그나마 이거는 좀 조금 익은 거고 이런 거. 여기. 아직 이런 귤들은 이제 8월 중순, 8월 10일 정도 돼야 이제 색깔이 이제 노랗게 이렇게 올라와요. 아, 맛없어 보이잖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되게 맛없었지 않았는데 먹으면 맛있었지. 맛있어. 잘다 이제는? 몇 번 따봤지. 학교에서도. 따 따봤는데 기억은 안 나. 삼촌네 와서도 두 번인가 땄잖아. 맞아, 여기서 땄었잖아.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삼촌네 와가지고 한라봉도 따고 같이 일할래? 그럴마다? 아니 이도 귤 안 좋아해가지고 귤 좋아하면 꼬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끝을 이쪽으로 따는 거야. 벌리고 벌려봐 손. 어 이렇게 굴러. 어 이렇게 딴 거는 여기도 바구니에다. 지금 여기 바구니에다 딴 거는. 오, 기미도 잘 자랐는데. 귤을 잡아. 이런 거 조금 익은 거지? 네. 먹은 것 같아? 네. 어? 말랑말랑한데? 아직은 조금 신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쟤 어때? 맛있지? 맛있다. 응, 언니 먹어. 맛있어. 다행이다. 맛있지? 맛있어요. 어우, 귤 맛있다. 와, 새콤달콤해. 먹어봐, 이거. 오, 여기 많이 익었다. 이게 마트에 가시면 이제 귤들이 있는데, 네. 이제 금방 딴 귤들은 꼭지가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딴지 좀 된 귤들은 이 꼭지들이 갈색으로 변해서 갈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갈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된 거는? 딴지 좀 된 귤들. 오래된 귤. 이거는 딴지 얼마 안 된 귤. 그러니까 꼭지 부분을 이제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돼요. 어, 이게 이제 맛있는 귤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신선한 귤이에요. 아, 신선한 귤. 맛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신선한 귤이 이제 꼭지가 초록색 귤. 딴지 얼마 안 된 귤이에요. 그거를 고르시면은 신선한 귤을 아니지. 드실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제주 귀신의 귤을 사면은 다 맛있습니다. 신선하고 그러네. 아 어이구 굳이 막 그렇게 확인할 필요 없어요. 아. 리신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나 귤밭에서 일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에 맞아. 적성이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제주에서 내려와서 귤밭에서 일해. 창민 씨한테 얘기해서 알바 써주라고. 어, 나 좀 알바 좀 써달라고 얘기 좀 해줘. 재밌지, 귤 따는 거. 어, 귤 따는 거 재밌다. 잠깐은 재밌어. 한 시간 이상 돼. 봐, 허리 끊어져. 아, 그래? 농사가 쉬운 게 아니야. 아, 그래, 맞아. 이거 묶어놓는 거부터가. 그럼, 이거 다 수작업.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재밌어서 딴 거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어, 잘 어울린다. 네? 어. 귤을 구워줄게. 여기서 이제 썬 것들은 이제 골라서 이제 버리고. 그래서 이제 먼지들을 한번 없애줘.
사이즈별로 있다. 오.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혼합. 그러니까 1, 2, 3번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 아, 혼합? 혼합으로. 4.7 정도 되거든요. 아, 요렇게. 이렇게 해서. 봉지를, 비닐 봉지를 하나 더 싸요. 왜냐면, 비가 내리는 지역, 여름이라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택배 차량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아이스박스라든지, 이런 게 배송할 때 옆에 그 물이 고여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물 묻어가지고 박스가 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 더 비닐을 쌓아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송됩니다. 안전하게. 요렇게 네, 배송됩니다. 네. 얘가 2.5. 2.5 얘가 4.7. 네. 택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냉장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차갑게 드시면은 한 달 정도는 보관해요. 아, 한 달 정도 냉장 보관해서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담겨 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 맛있어져요. 맞아. 계속 맛있어져요. 그래서 천천히 두고 오래오래 드세요. 우리도 가면 냉장고 넣어놔야겠네. 네. 겨울귤도 놔둘수록 맛있잖아요. 맞아 맞아. 네. 이 귤도.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귤이라서 좀 수속이 좀 필요합니다. 엄마 고마워. 일용할 양식을. 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꼭 먹어. 꼭 드세요. 다음에 같이 먹방 한번 해야지. 먹방 해야죠. 오, 많군. 아주 만족스러워. 김치. 김치. 그래, 이거. 그래. 큰 걸 하나 넣자. 은영 언니에서 갖고 온 거야. 이걸 하나 넣으면 돼. 물 좀 많이 넣어. 치킨 스톡. 치킨 스톡이야? 치킨 스톡 하나 넣고. 들기름을 넣지 않겠어. 고기가 들어가면 들기름 넣으니까 조금 느끼하더라. 오늘 들기름 안 넣고. 치킨 스톡이랑 매실액을. 매실액도 살짝만. 김치 국물도 좀 넣고. 엄청 간단하군요. 네, 엄청 간단하죠? 넣는 것보다 이 뚜껑 맞추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됐다. 쉽게 되는 거 오늘. 자, 끓이러 가볼까? 얘 끓으면은 얘가 치식거리거든? 그리고 나서 20분을 더 끓여. 20분 끓이고 나서 끄고 뜸을 20분 들이면 끝이야. 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디 가? 두부 안 넣었다. 아, 빨리 두부. 다시 꺼. 다시 끄고, 두부를 다시 들어갑니다. 에이.
다시요. 드디어 먹는 시간이네. 드디어. 오래 기다렸다. 국물 좀 먹어볼까? 국물이 궁금하네. 너무 맛있지? 이 맛이야.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김치가 맛있나봐. 어, 은영이네, 김치야. 확실히 들기는 맞는 게 더 맛있다. 그래? 깔끔하다. 깔끔해. 그치? 들기름은 고기 안 넣을 때, 김치만 지을 때 들기름이랑 매실액 넣는 게 맛있고, 고기 들어갈 때는 그냥 매실액이랑 김치국물이랑, 치킨 스톡 하나면 돼. 끝이요.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맨 녹는다, 진짜. 고기가 녹는다, 진짜. 와. 김치찜이 진짜 먹고 싶었어. 그래. 여기 김치 진짜 맛있다. 이 김치찜의 영광을 은영 언니에게 돌리겠습니다. 나도 언니 그치? 응? 언니도? 응. 오늘 많이 없군. 너 배워봤지? 응. 오늘 쓰러 봤어. 길도 따라가고. 귤 빨리 먹어보고 싶다. 나도. 귤 진짜 맛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은영 언니의 김치, 은영 언니 어머님이 주신 방울 양배추인가? 방울 양배추, 마늘추. 언니 어머니 주신 마늘추. 다 은영 언니네 집에서 갖고 온 거네? 감자도 은영 언니네. 와. 맛있다? 이게 남이 해주면 더 맛있다. 맞아. 나도 식당 가면 더 맛있어. 인상과 면접이 반대서 이게
귤은 진짜 숙성하면 숙성할수록 맛이 되잖아. 맞아. 이게 말랑말랑하네. 응, 그러니까. 한 일주일 뒤에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귤 냄새. 나 진짜 여름 귤 진짜 안 먹었었는데. 나도 많이 먹었었는데. 안 먹었었다고 아예. 아예 안 먹었었다고? 진짜 맛있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달아? 달아? 달고 새콤하고.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달고 새콤한 것 뿐만 아니라 농도가 되게 진한 것 같아. 그 진한 맛이야. 그거야, 과즙. 바로 그거야. 이게 후숙을 하면 더 달콤해질 것 같아. 더 맛있어, 아까보다. 그래? 내가 작년부터 여름에 귤을 먹기 시작했어. 그 창미씨는 귤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제.